안녕하셨죠. 알뜰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알뜰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6월 핫서머 쿨세일 프로모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올해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례적으로 6월에 대규모 S급 할인 행사가 두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6월 첫째 주에는 핫서머 쿨세일, 6월 셋째 주에 메가 썸머 세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알뜰 구매 창고 채널 단독으로 진행하는 할인도 두 번 진행되는데요. 6월 1일부터는 국내 정발 한국직 배송 제품 위주의 핫딜이 진행되고요. 6월 셋째 주에는 알리의 직구 제품들 위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월 첫째 주 세일 관련해서만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알리익스프레스 핫썸머 쿨세일 할인 정보 그리고 알뜰 구매 창고 단독 핫딜 정보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할인 혜택을 미리 확인하시고 원하는 제품들 잘 득템하시기 바랄게요. 핫썸머 쿨세일 행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인 가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예열 기간은 5월 29일 수요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 총 3일 동안 진행되고요. 할인 가격으로 구매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식 세일 기간은 6월 1일 토요일 자정부터 6월 7일 금요일 자정까지 총 7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일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한 통용 프로모션 코드 정보입니다. 프로모션 할인 코드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총 5가지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매 가격별로 다양한 통용 할인 코드가 제공되니까요.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미리 가격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용 할인 코드에 더불어 결제 수단에 따라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엔 S급 할인인 만큼 다양한 카드사와 제휴하여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니까 구매 전 꼭 확인하시고요. 지정된 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실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결제 금액이 차감되어 결제됩니다. 참고로 결제 할인은 청구 할인이 아닌 즉시 할인이니까요. 최종 결제 전에 할인 금액이 잘 적용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해결해 드릴게요. 프로모션 통용 할인 코드와 결제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알뜰 구매 창고 단독 핫딜의 할인 코드와 결제 할인도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대신 프로모션 통용 코드와 알뜰 구매 창고 단독 할인 코드와는 중복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다음은 알뜰 구매 창고 단독 핫딜 제품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독 핫딜은 총 6제품을 준비했고 국내 최저가보다 10에서 40% 더 낮은 가격으로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프리뷰만 할 건데요. 내일 핫딜 영상에서 단독 할인 코드를 공개하고 제품별로 좀 더 자세한 리뷰해드릴게요. 르젠의 BLDC 무선 선풍기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브랜드에서도 무선 선풍기를 출시하고 있죠. 게다가 이번 핫딜가는 직구 제품과 비교해도 저렴한 가격대니까요. 그런 분들은 국내 브랜드 제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핫딜 때 최저가 비교 사이트 가격보다 20%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로이드미 미로 헤어드라이기입니다. 국내 가격 비교 사이트의 최저가보다 2배 저렴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샤오미 계열의 로이드미 헤어드라이기이고요. 다이슨 드라이기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드라이기로 유명한 제품이죠. 강력한 바람과 저소음 설계, 휴대성까지 좋은 제품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브랜드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직구 제품처럼 돼지코를 쓸 필요 없이 KC 인증 받은 플러그를 쓸 수 있습니다. 대략 7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가성비 무선 청소기입니다. 이번 핫딜 가격은 네이버나 다나와의 최저가보다도 40%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차이슨이라는 브랜드는 실제로는 없고 여러 청소기 회사에서 다이슨 느낌의 청소기를 차이슨이라고 부르는데요. 그중 차이슨 청소기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디베아입니다. 이름답게 가격 대비 성능은 우수한 무선 청소기입니다. 대략 10만원대 중반의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JBL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이고요. 게다가 저음 빵빵한 JBL의 국내 정발 제품이니 가격과 성능 모두 좋죠. 이번 핫딜 가격은 네이버나 다나와의 최저가보다도 20%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략 3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 흑백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평소에 프린터 하나 필요했다면 구매하세요. 기본 토너가 포함된 모델이고요. 가격 비교 사이트 최저가보다 25%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략 7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입니다.
이건 솔직히 저도 하나 갖고 싶어서 선정한 제품인데요. 이번 핫딜 가격은 네이버나 다나와 같은 최저가보다도 15%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대략 30만 원대 중반의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6월 첫째 주 할인 기간 동안 구매하기 좋은 알리 직구 제품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원하는 제품이 있다면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의 할인 기간 동안 통용 할인 코드와 카드사 할인까지 받아서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해보세요. 모션 감지 센서 등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10일부터 50cm까지 길이를 선택할 수 있고 색온도까지 고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등이 없어서 어둡거나 답답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모션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등을 켜주는 스마트한 제품인데요. 최대 120도의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에 침대 밑이나 서랍에 설치해도 감도가 좋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USB로 쉽게 전력이 공급되는 것도 장점이니 이런 제품이 필요했다면 설명란에 링크로 접속해보세요. 대용량 휴대용 배터리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블랙과 화이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을 추가하면 QC 3.0포트로 구매할 수 있는데요. 할인 기간 동안은 2,000원밖에 차이가 없으니 꼭 QC 3.0이 지원되는 제품으로 구매하세요. 각 모델별 지원하는 포트는 지금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 충전 모델은 20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데요. 20W면 아이폰 13이 30분 만에 60% 충전되는 속도입니다. 또한 보조 배터리가 완충되어 있다면 휴대폰을 5번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네요. 상단의 LED를 통해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할인 행사에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 하나 구비하셔도 좋겠네요. 창문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건 저도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자주 사용하진 않아도 주기적으로 찾게 되는 물건입니다. 이젠 창문 청소도 힘들게 하지 않고 로봇 청소기에 맡기면 알아서 척척 해주는데요. 사용 방법은 전원 버튼만 눌러서 켜주고 리모컨을 통해서 조정하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높은 곳에서 사용할 땐 안전 로프로 고정해주셔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5600파스칼의 흡입력은 아주 강력한데요. 스마트한 AI 기술이 세 가지 루트 옵션대로 창문 프레임을 따라 깨끗이 닦아주죠. 특히 걸레로는 힘든 구석까지 닦아주니 효율적이고 더 깨끗한 청소가 가능하겠네요. 50% 할인 행사 중이니 제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앵커 사운드 코어 모션 플러스는 앵커의 스테디셀러 모델이죠. 한국에서도 유명하지만 해외에서는 더욱 인지도가 높은 제품인데요. 특히나 유명 해외 유튜버는 $100 내외의 최강 가성비 모델로 선정했습니다. 모션 플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빵빵한 저음부인데요. 30W의 높은 출력에서 나오는 베이스가 타격감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솔직히 음질만큼은 마샬에 버금가는 좋은 사운드라고 생각합니다. 두 대를 동시에 페어링하면 스테레오 사운드로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 영화나 클래식 음악 들을 때 한 번씩 써보시면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돌비 애트모스 지원되는 영화 한 편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배터리 6700mAh는 최대 12시간 사용 가능하고 생활방수 IPX7 등급을 지원하니까 캠핑이나 야외에서도 사용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앵커의 전용 앱에서 기능을 조작하고 EQ도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품질까지 받쳐주는 모델이니 할인할 때 구매하면 이득이겠죠? 베이스어스의 USB 허브입니다. 옵션을 통해서 PD 지원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TV에 연결하여 PPT 발표를 하고 싶나요? 노트북에 USB 단자가 부족하신가요?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컴퓨터에 SD 단자가 없나요? 그 외에 어떤 전자기기를 사용하시던 이 제품은 어디서나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멀티 USB 포트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제품을 관심있게 살펴보세요. USB 3.0과 SD 단자, 마이크로 SD 단자 등 다양한 멀티 단자를 제공합니다. 게다가 최대 100W의 빠른 충전도 지원되죠. USB가 지원되는 기기를 자주 사용한다면 하나쯤 있으면 유용한 물건입니다. 260W의 6개의 포트가 제공되는 무선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작년에 선착순 핫딜을 진행했던 제품이죠. 지금도 여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한다면 이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제품인데요. 무선 충전부터 QC 3.0, PD 충전까지 모든 게 가능한 충전기입니다. 무엇보다 제품 상단에는 무선으로 고속 충전 15W가 지원되니 스마트폰을 올려 쉽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한국 플러그가 제공되니 되지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별 지원하는 스펙이 다르니 지금 나오는 화면을 참고해보세요. 제품 전면에는 각 포트별로 충전되는 상황을 직관적으로 표시해주는데요. 이 제품 하나면 스마트폰부터 이어폰과 스마트워치, 노트북과 태블릿까지 모두 충전이 가능합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면 전자기기는 모두 충전할 수 있는 만능 충전허브가 되겠네요. 저도 사무실 책상에서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샤오미 미지아의 전기면도기입니다. 댓글에 면도기 추천해달란 분이 계셨는데요. 이 제품은 360도 플로팅 시스템이 탑재된 모델입니다. 플로팅 시스템이 얼굴의 굴곡에 맞춰서 유연하게 움직이면서 보다 안전한 면도를 제공해주죠. 면도날은 이중으로 설계되어서 깔끔하게 면도가 가능하고 고회전 모터와 저소음 설계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방수 IPX7 등급을 지원하기 때문에 물로 세척하거나 습기에도 강한데요. 또한 USB Type-C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고 완충 후에는 1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제품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의 면도기를 찾았던 분이라면 하나 추천드릴게요. 베이스어스의 보이 MA10 Pro 무선 이어폰입니다. 강력해진 저음과 선명해진 고음으로 사운드 퀄리티가 우수하고요. 3D 공간 오디오를 지원하는 괴물 같은 퀄리티의 가성비 제품입니다. 흔히 말하는 콩나물 이어폰 디자인이 아닌 귀에 쏙 들어가는 디자인입니다.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데 더 효과적인 모습입니다.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으로 주변의 소음을 -48dB까지 억제해줍니다. 무선 충전이 가능해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두어 편하게 충전 가능하고요. 동시에 두 대의 기기에 연결이 가능해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다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신 블루투스 5.3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연결, 빠른 페어링, 빠른 응답 속도를 자랑하는데요. 0.038초의 초저지연 모드로 딜레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완전 충전 시 8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요. 케이스까지 포함해 총 40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에 디스플레이가 있어 남은 배터리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드네요. 보이 MA10 Pro는 전용 어플을 지원하는데요. 어플을 통해 노이즈 캔슬링 레벨을 조절할 수 있고요. 12가지의 사전 설정 EQ 값을 기호에 맞게 선택해 사용이 가능하고 제스처 설정 등 취향에 맞춰서 설정도 가능합니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무선 이어폰 보이 MA10 Pro를 만나보세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제품은 GH02 게이밍 무선 헤드폰입니다. 게이밍 헤드폰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RGB 조명으로 눈길을 사로잡네요. 듀얼 채널 및 독립 DSP 칩과 BPT 기술을 결합했는데요. 더욱 생생하게 적의 소리를 포착하여 게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 특화된 헤드폰답게 게임 중 팀원들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제공하고요. 마이크는 탈부착이 가능해 게임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이크를 제거할 수도 있어요. 챗믹스 기능을 지원하여 게임 사운드와 음성 채팅 사운드를 분리해 조절할 수 있고요. 게임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 설정이 가능합니다. 20mm초의 초저지연으로 무선 헤드폰으로도 충분히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2시간의 짧은 충전으로도 40시간 동안 연속 사용이 가능해 오랫동안 게임을 즐길 수 있어요. 현재 엄청난 판매량과 높은 평점으로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평소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선 헤드셋 GH02를 사용해보세요. 베이스어스의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자동차 에어컨 송풍구에 거치할 수 있는 후크 형태의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쪽에 스프링으로 쪼아서 고정하는 제품이 아니라 중력을 이용해 고정하는 Y자형 브래킷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휴대폰을 거치대에 올려두기만 하면 중력에 의해 자동으로 클램프가 고정되는데요. 거치 방식이 너무 간단해 다른 거치대들과 비교해 훨씬 거치가 편리합니다. 거치 방식이 간단하다고 고정력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죠. 휴대폰도 보호하면서 잘 미끄러지지 않도록 클램프에 실리콘 패드까지 씌워져 고정력은 충분합니다. 베이스어스답게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모습이네요. 최대 6.7인치 휴대폰까지 사용이 가능해 대부분의 휴대폰들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전면 유리에 흡착하는 방식이 아니라 송풍구에 거치하기 때문에 운전 중 시야에 거슬리지도 않고요. 작은 부피로 차량 내부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서 디자인까지 제 맘에 쏙 들더라고요. 가격대에 좋은 거치대가 필요했다면 구매해보세요.
지금까지 알뜰곰의 창고였습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선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양한 제품들 빠르게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알뜰한 쇼핑 되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알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